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주명리 왕초보 교실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명리학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라고 하는 주제로 잡아보았습니다. 사실 이제 명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굉장히 좀 많은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다 와 너무나도 이제 방대한 이런 좀양 때문에 중도에 좀 포기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계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명리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다라고 하면 좀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크게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초급 이 부분에서는 이 명리학의 좀 개념들과 정말 핵심적인 어떤 이론들을 공부하셔야 되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먼저 음양오행을 이해하는 겁니다. 사실 이 음양오행은 가장 이제 그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뒤에서 살펴볼 뭐 여러 가지 명리학을 좀 활용하는 이런 좀 응용 이론들이 많은데요. 그것도 좀 따지고 들어가 보면 결국 이 음양오행이 변형된 거에 불과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음양오행론은 정말 많은 시간을 이렇게 좀 투자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 부분은 뭐냐면 이제 천간과 지지라고 하는 음양오행을 조금 더 구체화시킨 개념들을 공부하는 겁니다. 실제로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천간과 지지라고 하는 기호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따라서 10개의 어떤 이 하늘의 기호들, 또 12개의 땅의 기호, 라고 하는 이런 글자들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이런 천간과 지지가 만들어내는 다양한 이제 변화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특히 중요한 건이 지지의 변화들입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삼합이니 방합이니 그리고 또 지장간이라고 해서 이 지지 속에 숨어 있는 글자들을 이해하는 자, 그 부분들이 이 초급 이론을 구성하고 있는 이제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또 천간과 지지가 결합된 간지. 그걸 우리가 육식갑자라고 얘기합니다. 뭐 갑자년이니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이민년이니 하는 이런 건데요. 바로 이 육식갑자 그리고 또이 대운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이런 명리학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개념과 이론들 이것이 바로 초급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런 공부를 마무리하고 나면 이제 중급으로 넘어가는데 중급을 구성하고 있는 이론들은 뭐냐? 이거는 기초 개념들을 활용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거기서는 십성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십성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이제 명리학의 역사에서 말씀을 드린 오법과 신법을 가르는 바로 이 자평 명리학의 꽃이라고 불리우는 이론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자평 명리학이 대부분 다이 십성 이론을 가지고 얘기하고요. 조금 명리학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 분들이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십성 이론이죠.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십성 이론도 뜯어보면 결국 이게 음양오행을 변형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좀 초급에서 이런 좀 기초 이 개념과 이론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십성 이론을 공부하게 되면 거기서 또 하나 이 자평 명리학의 중요한 어떤 이론 체계인 이 격국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따라 나오는 용신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사실 이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바로 이런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이 사주를 기본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좀 관법을 형성하는 이론이 또이 중급 이론의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좀 고법의 어떤 이좀 유물이기도 하고 이게 어떤 신법과 결합을 해서 지금 많이 사용되는 12운송론, 12신살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좀 중급을 이루고 있는 이론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마지막 고급 단계가 되면 사실 이제 초급과 중급을 맞추면 어느 정도 이제 사주팔자를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뭐겠어요? 실제로 많이 활용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걸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통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통변. 그러면 사주를 풀이한다. 즉 사주를 해석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구체적인 좀 실전의 통변론 학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주를 분석만 하면 뭐 합니까? 사주를 분석하고 나면 거기에 맞는 처방을 제시해야 되는 거죠. 그걸 개운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운을 바꾸는 방법. 거기에는 이제 성명학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통변론과 개운론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고급 이 단계의 어떤 학습을 이루는 내용이고 앞서 공부했던 기초 이론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하는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요즘 들어서는 간지론이라고 해가지고 천간과 지지의 글자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역사 문화적인 의미, 배경, 또 그런 것들의 어떤 이 물상적인 어떤 해석 등등을 다루는 간지론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 유행하고 있는데 이 역시 고급
이 단계에서 학습해야 될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번에 준비한 사주명리 왕초보 교실은요, 이름에서 나오듯이 왕초보 교실입니다. 그래서 중급과 고급을 뭐 다루기지는 않을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런 좀 공부를 하는데 제가 꼭 추천해 드리고 싶은 도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얘기는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건 제가 공부한 책이기도 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모든 공부는 가장 쉽다고 하는 조, 이 기초를 아주 튼튼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중국 고급 단계를 가보면요, 큰일나는 이론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좀 사별적인 얘기들이 많은데요. 제가 공부하면서 느낀 거는 이거 뜯어보고 뜯어보면 결국 이게 음양오행론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왕초보 교재는 음양은 뭐지? 오행은 뭘까? 음양오행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세 권이 하나의 세트로 되어 있는 책이 있습니다. 음양오행을 좀 이해하는 책들입니다. 꼭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명리학을 공부하다 보면 이제 굉장히 많은 한자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어려움을 겪는 게이 한자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한자라고 하는 것은 외국어라기보다도 우리의 어떤 내면 속에 뿌리 박혀 있는 이 우리의 어떤 전통적인 사상이나 정서들을 좀 담고 있는 그런 문자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한자는 공부하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천자문부터 다 읽어라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무리하고, 그래서 갑자서당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시면 거기에 이 명리학과 관계되는 한자들, 그리고 그 한자의 유래라든지 의미 등에 대해서 비교적 알기 쉽게 정리해놓은 책인데요. 그 책을 권해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게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우주 변화의 원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역시 저도 처음에 이 명리학을 접했을 때좀 이렇게 탐독했던 책인데요. 한동석이라고 하는 유명하신 한의사 분께서 음양오행론에 대해서 정리한 책인데요. 명리학이나 한의학 같은 걸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고전인 책이죠. 쉬운 입문서 이후에 한번 읽어보시기를 좀 권해드리고요. 나는 좀 명리학 공부를 조금 좀 했다 이런 분들에게 제가 좀이 권해드리고 싶은 책은 이 명리학의 이해라고 제목에 1권과 2권으로 되어 있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초급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공부를 하신 분들이 읽어보시면 좋은 책인데요. 너무 명리학이라고 하는 공부를 좀 이렇게 기술적으로만 하는 것보다도 그 학문이 좀 타동하게 된 어떤 좀 배경, 역사를 함께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더 깊은 이해를 할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권해드립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이 명리학의 기본 개념들, 이 명리학의 좀 이론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